자, 그래서 A하고 B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요? 거의 다 넘어. 지금 풀이합니다. C도 그렇고요. 있습니까? 시도 넘어. 자, D 설명하겠습니다. 시난 필요한 거. 오케이, 잘 보면 뭐가 틀렸는지 보일 아, 아닌데? 자, 아, 뒤라고요? A, B, C는 각자 여러분들이 다 문제 풀이, 뭐야, 프랙티스에서 다 했던 거니까 다시 살펴보시고요. 뭐 참고로 close 대신 cover 쓴 거라든지, 권진다가 먼저 몰랐어. 아, 참고로 close 대신 cover 쓴 거라든지, open 대신에 spread 쓴 것도 다 맞다 했습니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패스 대신 throw 쓴건안 되나 봐요. 나의 throw 대신 패스 쓴건안 되나 봐요. 네. 그래서. 네, 각 문장의 주어의 동그라미 목적어의 밑줄을 그라는 문제인데요. 끄넓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섯 문장인데, she reads a book이 먼저 보이네요. 누가 뭐한대요? 그녀가 읽는다. she가 reads 한대죠. 무엇을? 어, a book. 북을.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she가 who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read는 하다시고, a book은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2번, I throw stones. 그니까 누가 뭐 한다? I I가 throw throw 한다. 한다. 뭐는 I가 who에 대한 대답이고 throw는 하다. stones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내가 던진다. 무엇을? 돌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 Julie runs in the playground. 누가 뭐 한다? Julie가 runs 한다. in the playground. 그래서 Julie는 who에 대한 대답이고 runs는 하다시고. 그다음에 in the playground는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 they catch the ball 누가 뭐 한다? catch 한다 무엇을? the the ball. ball who에 대한 대답 하다 그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we rap 누가 뭐 한다? we가 랩 한다 누가 랩 한다? 우리가 랩 한다 그러니까 who와 하다시 이런 구조들이죠 자 그러면 주어엔 동그라미 하라 그랬어요 그럼 주어는 뭐가 주어라 했습니까? 하다시를 하는 사람이죠. 하다시를 하는 뭐 물건이나 사람을 보고 누구라고 한다 했죠? 맞습니까? 네. 그럼 첫 문장에서 누가 she가 reads 안 되죠. 그 다음에 목적어 뭐가 목적어라 했죠?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내가 대답이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복이 뭐예요? 목적 목적어죠. 그러니까 she가 reads 한다 무엇을? 어복을. 그럼 이번도 똑같이 누가 던져요? 내가 던져요. I가 throw 하죠. 무엇을? stones를. 스톤즈를. 내가 던진다. 무엇을? stones를. 그러면 stones란 대답 듣고 싶어. 좀 이따가 뭐 어묵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he란 대답 듣고 싶어. I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의문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Julie runs in the playground죠. 누가? 줄리가. 줄리가. 그렇죠. 이게 주어죠. 뭐 한다? runs 한다. 어디에서? in the playground. in the playground가 목적어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얘는 목적어가 아니죠. 맞습니까? 얘는 무슨 시예요? 그렇죠. 부사죠. 어찌시죠. where에 대한 대답인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catch the ball이네요. 누가? they가 뭐 한다? catch 한다. 무엇을? the ball. 오케이 그러니까 뭐 요거 줄리란 대답 듣고 싶다 그 다음에 in the playground란 대답 듣고 싶다 각각 어떻게 의문문을 만들지 여기도 she란 대답 듣고 싶다 누가 책을 읽니? 그녀가 책을 읽어요 그녀가 무엇을 읽니? 그녀가 책을 읽어요 누가 돌 던지니? 내가 던져요 너는 무엇을 던지니? 이런 의문문들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좀 이따가 한번 읽어볼 거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we left래요 누가 we가 뭐 한다 left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퀴즈 1, 2, 3, 4, 5 중에서 문장의 종류가 같은 게 있어요. 일단 1번하고 같은 건 뻔하죠. 1번하고 같은 거 2번, 4번, 4번. 1, 2, 4는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 누가 뭐 한다 무엇을 그녀가 있는 책을 난 던진다 돌을 그들이 잡는다 공을 됐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2번하고 똑같은 문장 있나요? 아, 참, 3번하고 똑같은 문장 있나요? 5번. 그렇죠. 3번하고 5번은 문장의 종류가 똑같죠. 됐습니까?
이걸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이 둘 다 일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일형식 문장. 누가 뭐 한다 만으로 충분한 문장. 어, 선생님, 얘는 in the playground가 있는데, in the playground는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부사죠. 부사는 100개가 있어도 문장의 종류는 안 변한다고 했어요. 얘하고 얘하고 문장의 종류가 똑같아요. 줄리가 달린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뭐, 어부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요? What does she read? 그렇죠. What does she read?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녀가 무엇을 읽습니까? What does she read? 그녀는 책을 읽어요? She reads a book. 그러면 sh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책을 읽니?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책을 읽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o reads a book? 네, 그렇죠. Who reads a book? 이라고 물어보면 돼요. 누가 책을 읽는 거야? She reads a book. 그래서 이게 궁금할 때 만들어진, 주어가 궁금할 때 만들어진 의문문을 보고 뭐가 뭐인 의문문이라고 그러고,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라고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지만 동사 뒤에 있는 게 궁금하면, 동사 뒤에 있는 게 궁금하면 얘가 이렇게 자기한테 자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합당한 의문사, 뭐 when, where, how, why, 뭐 what, who, whom, whose 이런 걸로 바뀌고요. 앞으로 가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뭔가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be 동사가 있으면 be 동사가 직접 뭐 are you happy?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be 동사가 직접 앞으로 가고요. be 동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do나 does가 숨어 있다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나는 돌을 던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ston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너는 무엇을 던지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넌 던지니? Do you throw? 그렇죠. What do you throw?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do you throw? I throw stones. 저는 돌을 던집니다. 돌 셀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서 되는 거 봐요. 책도 마찬가지 셀 수 있으니까. 뭐, 만약에 책 여러 권을 읽으면 she reads books. 뭐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이름씨는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문장에서 뭔가 좀 만져줘야 되죠. 그냥 쓰면 안 되죠. she reads book. 이랬는지 I throw stone.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죠. 오케이. 이거 계속해서 줄리라는 데, 참. 그 다음에 누가 돌 던지니 만들어 봐야죠. 참, 누가 돌 던지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누가 돌 던지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o throw stones? Who throw stones?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이죠. 어디가 틀렸을까? 그렇죠. Who throws stones 해야 됩니다. 왜냐, 의문사는 he나 she인 걸로 생각합니다. 대답을 듣기 전까지. 그걸 보고 의문사는 3인칭 단수 취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돌 던지니? Who throws stones? 그랬더니 제가 돌 던져요. I throw stones. 그러니까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어순은 안 바뀌는 대신에 의문사를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야, 안 죽어줘. 야. 버티네. 웃긴다. 아, 그런가? 야! 얘들이 지워지기 싫은가 보다. 업데이트를 했는데. 도로도 말을 안 들어. 그 다음, 계속해서, Julie runs in the playground. 그러면 in the playground. 그러면 줄리는 어디에서 달리기를 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에서? Where? 줄리는 달리니? Julie runs. Where Julie runs입니까? Where does Julie run? 그렇죠. Where does Julie run?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줄리는 어디에서 달리기를 하나요? Where does Julie run?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달린다? She runs. 어디에서? In the playground.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운동장에서 뛰니? 라고 이번에 물어보란 말이죠. 누가 운동장에서 뛰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Who runs in the playground?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거 궁금하면 뭐라고 하겠다? What do they catch? 하면 되겠죠. 그들은 무엇을 잡나요? What do they catch? They catch로. 근데 누가 공을 잡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o catches the ball? 그렇죠. Who catches the ball? 탐진이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who catch가 아니고 who catches the ball. They catch the ball. 됐습니까? 그다음 누가 웃니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누가 웃냐? Who laughs? 그렇죠. Who laughs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o laughs? 누가 웃어? We laugh. 우리가 웃는데요. 이런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러면 이 You mouse, you runs, you runs 됩니까? 아니요. 안 되네요. 그래서 you map, you goes, you me, you read books.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him, he box, he boxes, he throws a ball이네요. 그 다음에 Steve and Jenny, Steve and Jenny, 한번 길어봤자? They. They. 그러면 they hold a map. 네. 또 나머지 애들은 has, catches, 이런 것들은 또 3인칭 단수랑 어울리기 때문에 he나 she가 왔을 때 he has, she has 해야 되겠죠. 여기는 they가 와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하다 씨가 아니라서 안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rian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we죠. 그러면 3인칭 단수 형인 has 같은 건 안 되겠고요. small이나 or나 더는 하다 씨가 아니고 we catch balls. 우리는 공 던지고 바퀴 놀이를 한다. 다음 줄리 runs네요. 줄리 더, 줄리 룸, 줄리 고, 줄리 북스. 이건 다 문장이 아니죠. 줄리 runs.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뒤에 이제 F하고 G에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틀린 걸까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이제 챕터 1에서 배운 것과 챕터 2에서 배운 것을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 we like the teachers라고 하거든요. we like the teachers. 누가 뭐 한대요? 우리가 좋아한다. 오케이. 누구를? The teachers.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디가 틀렸죠? 없어요. 그렇죠. 틀린 데가 없죠. 됐습니까? 우리는 그 선생님들을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We like the teachers. 자, 어떤 친구들은 the teachers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The teacher로 고쳐야 되겠다 라고 고친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맞는 문장이고 이렇게 해도 맞는 문장이고 다만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저기 띄움 써 있는 건 선생님 여러 명 안만 길어봤자 댐이죠. 네. 댐. 그렇죠. We like them. 이건 댐인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남자 선생이면 we like him인 거고 여자 선생님이면 we like her일 뿐이지 the teachers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뭐는 틀리냐 a teachers 이런 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a teachers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어는 그렇죠. 한 명이라 뜻이죠. 그렇죠. 어는 어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원의 의미인데 뒤에 복수형이 와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A teachers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쯤에서 그러면 언제 어를 쓰고 언제 더를 쓰는지 다시 한 번 더 처음 얘기하는 건가? 정식으로 처음 얘기하는 건가? 자, 그럼 정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하고 더에 대해서. 자, 둘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같이 설명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비교하겠죠. 공통점은 뭡니까? 한계. 아, 둘 다 한계에 대한 얘기다? 아니요. 그럼 the teachers는 틀린 거네, 그렇죠? 아니요. 어와 더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 어떤 공통점 있나요? 어. 이름 시작표. 그렇죠, 이름 시작표.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 관사라고 얘기합니다, 관사. 관사. 관종이 아니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관이란 뜻이에요. 머리에 쓴다 한자에서 온 건데요. 왕관할 때 그 관자하고 똑같은 걸 써요. 그러니까 왕관처럼 이렇게 뭔가 왕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에 어떤 뭐 유럽에 있는 나라에 갔어. 유럽에 있는 나라에 탁 가고 네. 내가 자동차를 타고 막 가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상한 거 타고 다니는데 신기하다 이런 사람들이 어 우리 동네에서 힘센 아저씨 있는데 가서 어 같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분한테 잘 보여야지 네가 잘 살 수 있다 뭐 그래 네. 갔어 갔는데 내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야. 어, 궁궐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누구한테 내가 머리를 조아려 해야 되겠어? 왕 뭘 구마할 수 있는데? 왕관. 그렇죠. 왕 왕관을 딱 쓰고 있으니까 티가 나죠. 그렇죠? 자, 그럼 관사도 똑같은 거야. 관사는 지금부터 뭐가 등장할 거라는 사인이야? 이름씨가 등장할 거야. 그렇죠. 지금부터 이름씨 나올 거라는 사인으로 어나 더를 쓰는 겁니다. 물론 어나 더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어와 더의 공통점은 지금부터 명사가 나올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뜻입니다.
둘 다 명사 앞에 사용하는 애들이다. 됐습니까? 그럼 차이점은 뭐냐? 어는 일단 몇 개란 얘기고 한 개란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대화나 글에서 몇 번째 등장한다는 얘기다? 첫 번째, 처음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어는 어 뒤에는 한 단수 명사가 셀 수 어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와야 됩니다. 네. 어머니. 우리나라 말에는 어머니가 있지만 영어에는 어머니가 없어요. 됐습니까? 왜? 머리는 셀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이런 표현은 없어요. 됐습니까? Water가 물론 뭐 물이란 뜻일 때는 a water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는 어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를 쓰는 경우에는 어떤 대화나 말에 글에서 처음 이 녀석은 처음 얘기하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아직 뭔 말인지 잘 모를 거고요. 그러면 그에 반해서 더는 뭐냐? 더는 더를 쓰는 특별 첫 번째 경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세상 하나. 뭐 뭘 얘기하는 겁니까? The sun, the sky, the sea, the moon 이런 거. 그렇습니까?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거. 근데 사람 이름 이런 거 있죠? 사람 이름 뭐 줄리 제임스 이런 것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줄리란 이름 많던데요. 선생님 뭐 다솔이란 이름 많던데요. 초이란 이름 많은데 그거 말고요. 여기 지금 여기 이 초이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잖아. 됐습니까? 얘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만 얘들은 무슨 명사기 때문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얘들을 어떻게 특별 취급해줍니까? 대문자. 그렇죠. 문장에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얘들은 대문자로 쓰는 방법으로 특별 취급을 해주죠. 네. 하지만 the sun 이런 애들은 대문자 안 씁니다. 하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the sun, the moon, the sky, the sea 이런 애들은 더를 씁니다. 첫 번째로 어떤 대화나 글에서 처음 나오더라도 얘들은 더를 써요. 얘는 특별해. 하나밖에 없잖아. 특별 취급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어떤 거냐. 아까 말했던 그거. 자, 이제 얘랑 비교해서 얘기할게요. 어는 어떤 대화에서 처음 나왔는데 한 개란 뜻이라고 했고, 더는 아까 말했는 그거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대화에서 친구가 I bought a book yesterday. I'm reading the book now. 이런 문장이라고. I bought a book yesterday. 근데 뭐라 그런 거? 나 어제 책을 한 권 샀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네. 난 책을 한 권 샀는데 나는 지금 읽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을? 아까 말했던 그 책을. 내가 어제 샀던 그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어를 써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어를 쓰면 아까 말했던 것과 상관없는 다른 문구라는 얘기고, 더를 써야지 아까 말했는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예도 있고요. 김다솔 오늘 왜 이렇게 디스트랙티드 돼 있습니까?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I lost an umbrella. 대충 쓸게요. 선생님 설명을 바빠서. I lost an umbrella. I have to find. 자, I lost an umbrella. 일단 나는 우산을 잃어버렸다 했죠. 그 다음에 I have to find 해놓고 여기에 on가 덜까. 자, on이겠네. on일까, d일까, 둘 중에 골라보라. 이런 문제를 만약에 봤다면 I lost an umbrella. 나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I have to find가 뭔 뜻이에요? 난 have to가 뭐였어요? have to. 해야만 한다. I have to find. 그럼 나는 찾아야만 한다. 그럼 찾아야만 한다 그랬으니까 an umbrella야, the umbrella야. 그렇죠. 여기에 얘기하는 찾아야 되겠다고 얘기한 건 앞에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물건입니까? 새로운 물건입니까? 동일한 물건이에요. 근데는 이걸 더를 써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I have to buy로 바꿨어. 그럼 I have to buy는 뭔 소리야? 난
서야만 한다. 서야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둘 중에 뭐가 되는 거야? 원 umbrella.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물건이야, 다른 물건이야? 다른 물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어렸으면 안 된다. 이게 어와 더의 차이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를 쓰는 세 번째 경우에는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을 때 더를 씁니다. 뭔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Hey, 딘동이, please open the door, please. Please open the door. Hey, 다빈. Please open the door. Open the door, please. Hey, 승빈. 네? Please open the door, please. 진짜 못... Open the door, please. 불쌍해요. Thank you very much. Close the door, please. 너무 깨워요. 내가 close the door라 그랬죠? 네. 그렇죠? 또는 open the door라 그랬죠? Open a door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지금 가서 어느 문을 열어요? 저 문을 열겠죠. 갑자기 막 집에 뛰어와가지고 집에 문을 열겠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 뭐를 쓴다? 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대화를 하는 내가 지금 문 열어달고 문 열어달고 문 닫아달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러면 순빈이가 당연히 어느 문을 얘기 생각하겠어? 저 문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뭐를 쓴다? 더를 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일단 어와 더의 차이점. 그리고 더는 셀 수 있는 건 없건 다 상관없어. 더러 말도 더러. 네. 더러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더럽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 뒤에는 여러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we like the teachers는 we like them의 뜻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we have five childs 하고 있죠. 아니 참 they have five childs 하고 있죠. 누가 뭐 한다? they가 have 한다. 무엇을 five childs? 그럼 they have 맞습니까? they have 틀렸어요? they have 어떻게 틀렸어요? they have 맞고 five childs 맞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five children. 그렇죠. five children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챕터 몇에 있던 거 복습이야? 챕터 1에 있던 거 복습이죠 이거. 그니까 children은 C-H-I-L-D-R-E-N이죠. 자, five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와야 되는데 child의 복수형은 불규칙 복수형으로서 children, C-H-I-L-D-R-E-N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3번 보겠습니다. A girl has pretty ball. 누가 뭐하고 있대요? A girl has 하고 있대요. 무엇을? Pretty ball. 그러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예쁜 공을 갖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A girl has 맞습니까? 네. 한번 길어봤자 She has 뭐, 틀린 것도 없는 것 같고 Pretty ball 맞습니까? 네. 틀렸죠? 네? 이거 어떻게 맞습니까? 없어요? 네. ball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영어에서 왜? 아, 아니요. 여기다 어를 쓰든 더를 쓰든 뭘 쓰든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영어에서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냐? 추상명사. 추상명사 뭔지 잘 모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다. 뭐 인생은 길고 예술은 뭐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긴다. 이런 거 영어 문장으로 어떻게 쓰냐? Life is short. Art is long.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왜? 왜? 여기에서 life is short, art is long 할 때 명사가 있죠, 보이죠? 뭐가 명사예요? Life하고 art하고 명사죠. 하지만 여기 어도 안 쓰고 더도 안 쓰죠. 왜? 여기에 있는 거라서 개념어라서 아이디어라서 라이프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런 걸 추상명사라고 얘기해요. 추상명사. 여러분 그림에서 추상화 알죠? 추상화. 네. 저 추상화가 뭐예요? 추상적으로 그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어떤 명사는 어나 더를 안 씁니다. 하지만 보 같은 것은
일반 명사라고 합니다. 볼 같은 단어를 보고는 일반 명사. 그럼 일반 명사를 이렇게 문장에 쓰는 일은 없어요. A girl has a pretty ball 하든지 A girl has the pretty ball 하든지 볼을 지금 이 볼에 대한 규칙이 틀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 됐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4번 A cat catches a mouse 하고 있네요. 이거 뭐한대요? A cat catches 한다. 무엇을? A mouse. A cat 안만 길어봤자? 고양이.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it catches 맞습니까? 네. 맞고 네? it catches 그렇죠. 틀렸습니까? 맞아요. it catches a mouse 틀린 곳이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마우스도 어 잘 썼고요. 캣도 어 잘 썼고 뭐 the cat catches a mouse 하는지 어, 뭐 틀린 곳이 없습니다. 명사도 적절하게 잘 사용했고 명사가 주어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도 맞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마우스가 왔는데 마우스도 명사로서 잘 왔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passes the ball 하고 있네요. he passes the ball. 누가? he가 뭐 한다? passes 한다. 무엇을? the ball. 좋습니다. he passes 맞습니까? 네. the ball 맞습니까? 네. 그래서 틀린 곳이 없는 문장이고 깎아칠 곳이 없죠. 그래서 틀린 문장은 몇 개였습니까? 두 개였죠. They have 5 children. A girl has a pretty ball.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데 필요하다면 단어의 형태를 바꿔야 했네요. Don't have you a가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무슨 말 하는 거야? 누가 뭐 한다? 누가 have 한다. 무엇을? 어, 도를. 오케이. You have a dog. 예, 뭐 어형을 그러니까 단어의 형태를 바꿔줘야 될까 누구 없죠 없죠 됐습니다. You have a dog 인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really like가 있는데 여기 really 할 때 L이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소문자 이게 누군가 사람의 이름이라면 이 L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겠어요 대문자 대문자로 돼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사람 이름이 아니고 really라는 보통 명사죠. 릴리의 뜻이 뭐예요? 백합. 백합이죠. 그럼 이 문장 가지고 만들어라는 뜻은 뭡니까? 그녀는 백합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란 말이죠. 네. 그쵸? 그럼 그녀는 좋아합니다. She likes. 백합을. A lily. 그쵸. A lily. 하든지. 아니면. The lily를 하든지. The lily를 하든지. 아니면. Lilies를 하든지 She likes a lily. She likes the lily. She likes lilies. 어, 문장의 뜻은 각각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She likes a lily는 그냥 그녀는 백합이면 다 좋아. She likes the lily는 그녀는 어떤 특정한 백합을 좋아한다. 다른 백합은 싫고 그 백합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She likes lilies. 그녀는 뭘 좋아한다? 백합을 좋아한다. 그녀의 취향은 어쨌든 여기에 릴리는 보통 명사인데 보통 명사를 she likes Lily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ppy, write, I, story 이런 게 있는데 누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난 뭘 쓴다는 얘기입니까? happy story를 그렇죠. 행복한 이야기를 쓴다. 작가인 모양이죠. 내 직업이 작가인데 나는 슬픈 이야기는 안 쓰고 행복한 이야기를 쓴다 이런 얘기인데 나는 쓴다 I write 잠깐만 얘도 다시 좀 쓰고 네 나는 쓴다 I write 무엇을 happy story 그러니까 happy story에서 story 일반 명사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쓰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I write a happy story 하든지 I write the happy story 하든지 아니면 I write happy stories 그렇죠 stories 이렇게 하든지 일반 명사를 그냥 쓰는 경우는 없어요. 마음속에만 있는 뭐 사랑,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은 어나 더 없이 쓸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명사 뭐 우리가 실제로 잡을 수 있는 거라든지 보통 평범한 이런 녀석들은 어나 더나 복수형 이렇게 써야 돼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더 있고 히 있고 도어 있고 오픈 있고 빅 있어. 그러면 누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그렇죠. 큰 문을 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는 엽니다. He opens. He opens. 무엇을? The big door. 그렇죠. 그 커다란 문을 더 big door. 자, 이 경우에 도어가 일반 명사죠. 그럼 앞에 더 잘 썼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을 열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스마일 존이 있으니까 존이 미소 짓는다 이런 거 만들라는 얘기네요. 존이 미소 짓는다. 존 스마일. 존은 한번 길어봤자 히니까 하다시인 스마일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챕터 1, 2 해서 발표 모았고요. 이름을 바꿔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뭘 할게 너무 넘쳐가지고 할게 넘쳐가지고 뭐를 할까 뭐 할까요? 이만대로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가? 저 테이블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해오셨죠? 그 테이블, the man did not like his wood table. One leg was too short. So the man cut the other three legs. But then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So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The man cut the legs again. Finally,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But his chair was too high. 아, 예,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라이크 했답니다. 무엇을? Wood table 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합니까? 이거? 그렇죠. 과거 시제 무슨 문이라 합니까? 나시스가 부정문이라고 하죠. 과거 시제 부정문은 did not 뒤에 did not 줄여서 뭐가 돼요? did not 줄여서 그렇죠. didn't가 되죠. didn't 뒤에 동사 원형. 만약에 그 남자가 his wood table이 마음에 들었다. 여기서 not을 빼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자는 wood 그거 이거 뭐 안만 길어봤자 it 하고 귀찮으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 해서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는 뭐죠? 그는 마음에 들었었어요. He likes it. 그렇죠. 그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He liked it이죠. 그렇죠. 과거 시제라 해도 그렇습니까? 여기다 s 쓰려고 s 지 마세요. s 쓰는 건 무슨 시제일 때만 현재 시제. 그럼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Did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려니까 he didn't like it이 되는 겁니다. 뭐 중1 때 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여기다가 뭐 이거 여기다가 like 대신에 liked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중1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면 he didn't like가 아니고 he didn't like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one leg was too short. 여기에 too의 뜻은 뭐예요? too 너무죠. 그래서 one leg가 누가 하나의 다리가 어땠었다? Was 너무 짧았다. 그렇습니다. was는 뭐에 무슨 형? is에 뭐요? 그렇죠. is는 뭐 뭐랑 놀아요? I랑 놀아요? U랑 놀아요? They랑 놀아요? He랑 놀아요? She랑 놀아요? It이랑 놀아요? It. It이 있거든요. One leg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was too short. 그러니까 one leg was too short. short의 뜻은 뭡니까? 짧다. 아, 짧답니까? 짧은. 짧다면 일반 동사네? 됐습니다. 짧은이죠. 어떤 시니까 뭐를 사용해서 하나씩 만들고 있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됐습니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동사라 했죠. 짧았다. 오케이. 자, so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so 앞에 뭐가 오느냐? so 앞에 있는 내용이 뭐가 되고, so 앞에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 그래서 뭐가 원인 돼서 one leg was too short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the man이 뭐해요? cut 하죠. 그렇죠. 무엇을 cut 합니까? The other three legs.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 man이 cut 합니다. 자, cut의 3단 변신
자, 이 컷은 몇 번째 녀석일까? 두 번째 녀석. 그렇죠, 두 번째 녀석이죠. 그래서 컷의 3단 변신은 컷, 컷, 컷입니다. 컷, 컷, 컷. 됐습니까? Go, went, gone. Do, did, done. 됐습니까? Cut, cut, cut. Put, put, put. Hit, hit, hit. 됐습니까? 3단 변신 똑같이 생긴 애들. 자, 더 맨 앞만 길어봤자. He. 그렇죠, he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S가 왜 안 붙어있지? 그렇죠, 두 번째 녀석이니까 S를 붙이지를 않죠. 과거 시제에 S 붙이면 규칙답이나 생각 안 한다 그랬죠. 현재 시제일 때만 S를 붙인다 했죠. 그러니까 the man cut 할 때 이 컷은 두 번째 녀석이에요. The man cut the other piece. 그러면 여기다가 not을 넣어볼까요? 지금은 그 남자가 잘났다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안 잘났다는 뭘까요? The man didn't cut.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did가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 컷이니까. 그러니까 the man didn't cut the other relax. 그러니까. 네, 그래서 one leg was too short,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원인에서 그래서 the man 두 번째 컷 잘랐었다. The other relax. 그 다른 세 개의 다리를. But then, but, 그러나, then, 그러자, 이 뜻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자. 다시 말해, 어떻게 하자? 다른 세 개의 다리를 자르게 되자.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누가? 다른 다리가, 어땠다? 너무 짧았다. 됐습니까? 또 다리가 하나 또 안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이게 원인이 되네요, 또. 이게 원인에서, so, 그래서, 그럼 뭐 합니까?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됐습니까? 그래서 he가 cut 했다. 무엇을? The legs of the table을. 어떻게? Again. Okay, the legs of the table. 대표적인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우리말에 없는 구조죠. The legs of the table의 뜻은 테이블의 다리. 됐습니까? 그래서 he cut. 이 cut 마찬가지 두 번째 cut이니까 S가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옛날 얘기를 들려주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하다시는 전부 과거형인 거죠. 그래서 그럼 잘랐습니다. The legs of the table again. 또다시 탁자에 다리를 달았다. 자, 원어브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원어브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원어브의 뜻이 한 개란 얘기잖아. 뭐뭐 중에 한 개란 얘기거든. 그럼 뭐뭐 중에 한 개를 하려면 뭐뭐 중에 한 개. 자, 한 개 중에 한 개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뭐뭐 중에 한 개라 그러면 일단 몇 개를 갖다 놔야 돼? 여러 개를 갖다 놓고 한 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one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형이 와야 됩니다. one of the leg 하면 틀려요. 네. 중학교 때 선생님이 치사하게 ES 딱 빼놓고 만약 틀렸냐 이런지 말해야 합니다. 됐습니다. 뭐뭐 둘 중 하나라 해야 되고요. 자, 이 문장의 뜻은 다리 중에 한 개가 여전히 너무 짧았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다리 중에 한 개가 짧았다며. 됐습니까? legs 보고 여기다가 were 오면 안 됩니다. one of 복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one of the legs are가 아니고 one of the legs is입니다. 됐습니까? one of my friends are야. one of my friends is야. one of my friends is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친구들 중 한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거 참 속여먹기 딱 좋죠. 알겠습니까? 여기는 얘는 단수 it was입니다. 다리 둘 중에 한 개니까 단수가 너무 짧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still의 뜻은 뭐예요? still? 아직도 여전히죠. 그러니까 다리 중 한 개가 여전히 너무 짧은 상태였었다. was still too short.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맨이 또 컷하는 거죠. 그렇죠? 더 맨이 컷했다. 무엇을? 더 렉스를. 됐습니다. How many legs일까요? How many legs? 3 legs. 그렇죠. 3 legs겠죠. 한 개가 짧았으니까. 또 세 개를 또 잘랐죠? 네. Okay, finally. All of the legs. 이번에는 one of가 아니고 all of네요. 네. All of는 뭐 취급하고 있어요? They. 그렇죠. 여기에 were가 보이죠. 아예 과거요. 그래서 one of는 단수 취급하지만, one of는 단수 취급하지만, all of는 뭐 취급하고 있다? 복수 취급한다는 거.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뭐 퐁당퐁당 구조입니다.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탁자의 다리들 모두는 뭐 이런 뜻이에요. 탁자의 다리 모두는 다시 말해 they는 were the same. 그것들이 모두 같아졌다. Finally 뜻은 마침내 마지막으로 마침내 하면 되겠죠 여기서 마침내 탁자의 모든 다리들이 그것들이 데이가 they were the same 같아졌다. 오케이 자르고 잘랐으니까 이제 앉은뱅이 탁자가 되었겠죠. But 누가? His chair was too high. 이번엔 의자가 당연히 너무 높아졌겠죠. 이제 이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의자 그렇죠. 의자 다리를 너무 막 자르는 거죠. 의자 다리를 잘랐더니 이제 앉기가 불편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새로 사요. 네? 새로 만든다. 그렇죠. 아유 또 다리를 자른다 뭐 이럴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네,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아무리 무식해도 그러진 않겠죠. 오케이 애초에 어떻게 쓰면 됐을까? 그냥 밑에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뭔가 하나 공가 놨으면 됐죠. 그렇죠. 공가 놓으면 될걸. 아 바보 됐습니까? 자 He bought a cake after opening his present. He 그렇죠. He cut the cake after opening the present가 적당할 것 같네요. 무슨 시 자리에요? 하다시. 어? 하다시 몇 개 있어요? 빈칸에 들어갈 것 중에 cut하고 was 하다시네요. 그럼 He was the cake가 뭐예요? 그는 케이크였다? 그렇죠. He was a cake. 사람들한테 케이크였다. was는 못 들어가겠죠. 하다시 자리인데 하다시 cut하고 was가 있는데 was 들어가면 그는 케이크였다. He cut the cake. 그는 케이크를 잘랐다.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After opening his presents. 그의 선물을 개봉한 후에 됐습니까? 그러면 더 케이크란 대답 듣고 싶어 라고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자, 뜻만 얘기, 간단하게 풀이하니까 Last summer was very hot. 지난 여름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과거니까 네. was죠. 진짜 그랬죠. 네. My brother can't play basketball well. He is too short. 농구를 못한다. 키가 작아서 모양이네요. She가 push 냈대요. 뭐를 더 door를 어떻게 very hard 매우 세게 문을 밀었다. And finally it opened. 마침내 문이 열렸다. What is the table's first problem? 탁자의 첫 번째 문제점은 다리가 달랐다. The legs are different. 그렇죠. 다리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죠. 껐덕껐덕거렸겠죠. What does the man? 아, 그 다음에 the top is too big. 뭐, 윗부분이 너무 컸다. 라는 얘기고. The table is too heavy. 너무 무거웠다. The wood is soft. 나무가 부드러웠다. 그 다음에 What does the man do? 그놈 그 글만은 뭐 하노? 와우. What the table이네요. 됐습니다. 탁자를 잘랐죠. 탁자 원래는 뭐 cut the legs of the table이죠. His legs. 무시하네요. Wow, the man feel in the end. 이게 뭐 어떤 기분이 들었냐 이 말이죠. 끝에 기분이 어떻겠어요? Surprise. 놀랐습니까? Lazy 예. 뭐, 여기는 적당한 게 이거밖에 없네요. Happy 어떤 행복한, lazy 어떤 게으른. 복수 확인 시험 아시죠? Scared 어떤 겁먹은. 맞습니까? 맞춰요? 예? 아니 저번에 한번 쳐봤죠? 아. 아. 아요? 아, 진짜. 20분 하고 왔거든요. 많이 좀 들고 와. 내려가서.